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각종 특보로 반도가 알록달록합니다. 강원도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밑으로는 남해안과 제주도 강풍주의보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앞바다는 풍랑특보 내려졌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요란스러워 소식을 전해드리는 제 마음도 어지럽네요. 전반적인 바다 낚시지수 보시면 온통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출조 가능한 포인트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머리 위로는 강풍이, 아래로는 거친 파도가 매섭게 갯바위를 덮치겠습니다. 서해안 가거도와 하조도는 파고가 높아 해안가 진입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수온도 낮은 편이라 대상 어종들의 입지를 느끼기도 힘들겠는데요. 여러모로 해상활동보다는 다른 활동으로 시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안 매우 나쁨이 가득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거문도는 파고 2.7m로 전 해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바람은 초속 약 17m로 아주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하게 실내에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역시 거친 해왕 탓에 낚싯대 던지기는 힘들겠습니다. 게다가 동해안은 강한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도 높으니까요. 출조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연안 바람이 초속 약 14m에서 17m로 바람을 거슬러 가기 힘든 세기가 되겠습니다. 낚시를 하기엔 해왕이 너무 거칠겠습니다. 안전을 먼저 생각해 바다가 잔잔해질 때까지 낚시는 밀어주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